매뉴얼에 보면 세팅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처음 넣는 방법이. 자, 말 여기에 있고, 여기 흰색, 검정색, 그 파수꾼이 있고, 보물을, 이제, 자기 말을 먼저 정한 뒤에 보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말을 각각 하나씩 놓고, 보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 때나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놓는 자리에 있어요. 아, 그리고 여덟, 아홉, 아, 얘는 보물은 여기. 얘도 위치가 다 이렇게 정해. 이게 처음 세팅되는 자리예요. 아. 자기 말을 먼저 정하고 보물을 놔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유리한 쪽에 보물을 놓게 될 수 있겠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자, 보물 놓는 위치는 1라운드가 끝나고 6번까지. 1라운드는 1번부터 6번까지 보물을 모두 찾으면 끝이 나요. 그러면 이 빨간색 칩을 지금과 똑같은 위치에 6번부터, 아, 저기 7번부터 12번까지를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파란색 카드, 빨간색 카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인원수에 4명이죠. 그러면은 3장씩, 4명이면 3장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파란색 주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4명, 3명이니까 제가 4개씩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빨간색 카드를 처음 먼저 주는 이유는 이 카드는 각각별로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카드를 1, 2, 6, 4, 7, 9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이 번호를 찾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셋이서 넷이서 동시에 1번부터 6번까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카드의 기능은 뭐냐면 제가 2번 카드를 들고 있는데 2번 보물을 제가 찾은 거예요. 2번 보물을 예를 들면 2번 보물을 제가 찾았어요. 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2번 카드를 내려놓고 5점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2번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2번 보물을 찾았을 경우 카드를 내려놓고 5점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번 카드가 없는데 2번을 찾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2번 카드는 보물하고도 바꿀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 2번 카드에는 주사위가 그려져 있죠. 용과 대결했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 카드를 보시면 빨간 카드도 역시 10번 보물을 찾았을 때 10번 이 카드랑 5점하고 바꿀 수 있지만 들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말이 있고 이렇게 한번 돌리는 게 있죠. 이거는 길을 한번 더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2라운드까지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걸 내려놓고 길을 한번 더 밀거나 얘를 들고 있다가 번호랑 점수랑 안 바꾸면 주사위를 한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물과 상관없이 보물을 찾았을 때 이 5점하고 바꾸거나 아니면 기회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 잠깐만요. 제가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길을 밀고 말을 움직여 길을 만들어서 보물까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부터 차례로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1번 뭐 빨간 말을 가진 사람이 1번을 찾으러 가면 그 다음 사람은 못 찾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들도 1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번을 두 개 찾아야지 2번을 두 개 찾을 수가 있고 2번을 찾아야지 그 다음 3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1번 이렇게 빨간 사람 빨간색 말이에요. 빨간색 말이 길을 이렇게 뭐 밀어서 어떻게 해야 길이 있지? 얘가 안 움직입니다. 얘랑 이런 식으로 자,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물 찾고 용과 대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자기 차례에 길을 밀어서 먼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와 상관없이 그냥 이쪽을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고 빨간색 말이었다면 굳이 이 길을 밀지 않아도 보물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면 가서 보물을 찾아요. 보물을 찾아서 나한테 1번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내려놓고 5번 보물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잠깐만요. 1번 카드가 있었다면 얘를 내려놓고 보물을 찾은 사람만이에요. 1번 카드를 안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이 1번 카드를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카드 찾은 사람이 1번인데 1번 보물을 찾았는데 1번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놓고 5점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1번 하고 안 바꾸고 일단 들고 있겠다 하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찾은 사람만이 용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보물을 찾으면 반드시 용하고 대결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주사위를 던져요. 보물을 빨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자 지금 회전이 270도 회전이죠. 용 머리가 여기 있었으면 270도면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용이 머리와 맞닿는 곳이 있을 거예요. 길이 뚫린데. 자 여기서 보면 길이 파란색 말이 뚫려 있어요. 다른 말은 뚫려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파란색 보물 찾은 사람과 상관없이 파란색 말이 수주사위를 던집니다. 용 머리가 향한 말이 주사위를 던져서 예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주사위를 던졌어요. 1, 2, 3이 나오면 용한테 진 거예요. 용한테 지면 자기가 들고 있는 보물을 뺏기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보물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데 보물을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럼 안 뺏겨요. 그리고 1, 2, 3이 나오면 용한테 진다 그랬죠. 4, 5, 6이 나오면 용한테 이긴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안 뺏겨요. 여기서 끝. 그러면 주사위를 보시면 검정색과 흰색 용주사위에 보면 검정색 파수꾼과 흰색 파수꾼이 있어요. 이거는 용하고 같은 편이에요. 주사위, 용주사위를 던져서 용이 나오면 용을 그 수만큼 회전시키면 되지만 흰색이 나왔어요. 흰색 파수꾼이 나왔으면 흰색 파수꾼과 길이 연결된 말이 주사위를 던져서 대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연결된 말이 없죠. 여기도. 근데 만약에 검정색이 나왔다. 검정색이 나왔으면 말이 없으면 대결을 안 하고. 자, 그럼 1번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뭐를 찾아야 되겠어요? 또 다른 1번을 또 찾으러 가야 돼요. 1번 두 개를 다 찾고. 1번 두 개 다 찾고, 2번 두 개 다 찾고, 3번 두 개 다 찾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파란색 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주사위는 나중에 그 용과 대결을 해서 하는 거죠. 자, 이걸로 선생님이 파란색 말이에요. 이제 1번을 찾아야죠. 네. 파란색 말, 1번. 요거는 뭐냐? 이쪽을 밀면, 선생님. 이쪽을 밀면, 자, 얘가 쭉 가서 길이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보물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밀려난 거는 똑같아요. 반대편으로 올려놓고, 자, 선생님이 길을 가서요. 네. 찾고, 1번 카드 있죠?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네. 그럼 하나는 들고 있고, 하나는 5점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자, 받고. 자, 예. 받고, 이렇게, 네, 놓고, 자, 용 주사위를 던져서 대결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180도다. 그러면 얘를 180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길이 연결된 게 빨간 말이에요. 빨간 말이 주사위 던져야 돼요. 5. 이겼죠? 그러면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점수는 1점. 현재 점수는 6점.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1점, 6점. 1번 카드가 없는데 쓸 수 있어요, 보물은? 보물은 점수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카드는 기회 카드로 쓸 것인지, 이렇게 바꿀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해서 6번까지 다 찾았잖아요. 1번부터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 5번 2개, 6번 2개를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다 찾은 거잖아요.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자기 자리로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6번을 다 찾, 아니요. 자기 자리가 아니고 얘는 원래 있던 자리 있죠.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에다 놓고 보물은 그대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였죠. 여기. 네, 이렇게. 자, 말은 그 자리, 움직인 그 자리에 놓고 보물은 원래 정해진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 깔고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걸 기다렸다가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일명 깔고 앉기라고 하는데 찾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라운드가 들어갔죠. 그러면 7번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7번 어디 있죠?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8번, 9번.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움직여볼게요. 7번을 찾아야 돼요. 길이 안 되네. 길이 안 되네.